인성동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주제, 친구에 대한 배려. 위트는 아침 일찍부터 볼드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볼드, 볼드, 서둘러, 할 일이 많아. 위트는 펄짝펄짝 뛰며 볼드를 재촉해요. 알았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볼드는 옷을 허겁지겁 입으며 대답했어요. 위트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쿵쿵쿵 커다란 볼드는 땀방울까지 송글송글 맺혔어요. 살구나무에 먼저 도착한 위트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유심히 살펴본 후 얼른 집어넣었어요. 위트, 잠시만 쉬었다 가자. 살구나무 그늘에 풀썩 앉으며 볼드가 말했어요. 자, 볼드, 이제 그만 일어나. 갈 길이 바빠. 달콤한 살구 향기를 뒤로하고 위트는 앞서 달려갔어요. 볼드, 내리막길 아래에 호수가 나와. 거기서 카누를 탈 거야. 위트는 내리막길을 내달렸어요. 넘어진다. 볼드는 넘어지려는 위트를 긴 코로 얼른 감싸주었어요. 위트,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안전이 먼저야. 위트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 오르막에서는 뜀박질 선수지만 내리막에서는 그만큼 날쌔지 못해요. 약속해, 내 등에 타고 조심조심 가는 거야. 응, 볼드, 네 등은 언제나 든든해. 볼드와 위트는 호수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우와, 시원하다. 볼드는 물을 들이키고 첨벙첨벙 발을 담그기도 했어요. 위트는 무엇인가를 꺼내어 또 유심히 보았어요. 풍차마을 옆이란 말이지. 위트, 들어와봐. 정말 시원해. 볼드의 말에 위트는 보던 것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고 달려가서 상수리 나무에 묶여있는 카누의 끈을 풀었어요. 볼드, 늦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둘러야 해. 볼드는 물놀이를 멈추고 긴 코로 위트를 카누에 태웠어요. 이야, 정말 멋지다. 카누를 타고 도착한 곳은 넓은 초원 위에 풍차 마을이에요. 위트, 네가 꼭 가야 한다는 곳이 여기야? 정말 멋진걸. 머리쯤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훨씬 근사한 곳이 있어. 아직도 더 가야 해? 볼드는 이곳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위트가 말하는 대로 더 가보기로 했어요. 저기야, 바로 저 다리만 건너면 돼. 위트가 가리키는 곳을 본 볼드는 깜짝 놀랐어요. 두 절벽 사이를 잇고 있는 긴 나무다리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위트, 정말 저기를 건넌단 말이야? 괜찮겠어? 그럼 물론이지. 위트는 다리에 펄쩍 뛰어올랐어요. 순간 다리 아래를 보고 아찔해진 위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떨어진다! 발을 잘못 디딘 위트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볼드는 또 긴 코로 위트를 번쩍 들어올려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큰 귀로 위트의 눈을 살며시 가려주었어요. 볼짝볼짝 귀여운 위트, 반짝반짝 지혜로운 위트. 볼드가 노래를 불러주자 위트의 놀란 마음도 점점 편안해졌어요. 다리의 끝에 다다르자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휘감아요. 위트, 아무래도 이 향기는 내가 좋아하는 체리? 그 순간 볼드는 빨갛게 물든 숲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 열매야. 위트, 꼭 가보고 싶다는 곳이 여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 열매 숲?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볼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니까. 위트, 볼드의 눈시울이 체리 열매처럼 빨개졌어요.
위트. 이건 티톤 체리야. 아, 새콤달콤해. 위트, 이 달콤한 체리는 레이니어야. 우와, 아카시아 꿀처럼 달콤해. 커다란 빈 체리도, 심장 모양의 쇠란 체리도 한가득 입에 넣어요. 입술이 빨개진 서로의 모습에 웃음보가 터졌어요. 위트, 혼자 몰래 꺼내보던 건 말이야. 볼드가 물었어요. 아, 이거? 위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어요. 글쎄, 다람쥐 님블이 봉수풍을 갔다가 체리밭을 봤다는 거야. 그때 볼드가 생각나지 뭐야? 그랬구나. 이건 님블에게 듣고 그린 체리밭 지도구나. 위트가 건네준 종이를 보며 볼드가 말했어요. 볼드는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위트가 할 일이 있다며 도토리를 따서 님블의 집에 가는 걸 보면서 살짝 서운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위트는 나를 생각했어. 볼드는 고마움에 핑그르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위트는 체리를 한 입에 꿀꺽 먹던 볼드가 생각나서 빙그르르 미소가 나왔어요.